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지 않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가 딴지하고 인연을 끄는 지 어언 10년인데 인연이라는 게 질기고 무서워서 이상하게 종종 보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맞아요? 이마카라 니홍고라는 일본어 강좌 프로가 런칭을 하는데 수강생도 찾고 호구도 찾아요. 일단 이 방송을 만드실 두 분 일본어 강사이신 마모 선생님하고요. 딴지일보의 김창규 편집장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2분 30초 드립니다. 아, 형 빨리 뭐 말을 해줘. 아,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옛날에 아 모시기 니혼고라는 일본어 교육 방송 있었죠. 네, 맞아요. 그거는 교육 방송에 탈을 쓴 그냥 악다구니 방송이었거든요. 더럽고 언피시하며 그래서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러운. 네, 뉴라이트나 좋아할 만한. 차라리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뉴라이트라도 좋아하면 다행이지. 네. 근데 이번에 팟빵에서 형 시간 봐 얼마 안 유료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월 5,900원.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히요꼬상하고 네. 우리 죽돌군이 네. 교재를 쓰는데 네. 이거는 월 59,000원을 받아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갈아놓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 제 양심상 이걸 월 5,900원 내고 듣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이랬지. 네. 아, 이거 돈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도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자신 있게 네. 우리 죽돌이와 일본인 저자 히요꼬상이 만든 교재는 지구 최강이다. 네. 이거 하나만 답해주세요. 교육 교재니까 타겟팅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배우면 일본어가 늘어가지고 이민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어요?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딴 곳에서든 볼 수 없는 이렇게 웬만한 일본의 박사 과정조차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교재를 쓴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용이다. 히요꼬상이라는 그 정도 팀플을 해왔거든요. 그 전에도 작업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그분이 또 학벌 수집가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니 동경대니 이런 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 이력을 가지고 약간 우리 쪽 감성이 강한 사람이다. 애나 초약세인데 막 수입업체 이런 사람들도 금방 바이어드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금방은 아니지. 그건 좀 그렇지. 사기지 그건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그렇지. 열심히 너무하다. 호구조차 되지 못하게. 아니 그걸 얻는데 금방 어떻게 해. 아 시간 얼마 남았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원하는 거 우리 텀블벅의 돌아올 전설 교육방송 이마카라 니혼고라고 지금 이마카라 니혼고 네 이마카라 니혼고 지금부터 일본어란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후원을 하면 앞으로 낼 교재에 계속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낼 거야. 잘 생각해봐. 이제 일본어 공부할 때가 됐어. 아 그렇구나. 맞아. 지금 친정부 방송을 할 때가 됐지. 형 20초 안 남아서 뭐 빨리 마무리 멘트 해줘. 독도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텀블벅에 와 주시고 네. 이마카라 니혼고를 검색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이 방송의 런칭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회사 총수가 이걸 도움을 주지 않는가? 좀 그렇지 않아? 더 달라기 직원이. 예. 뉴라이트 시대 일본어 공부하실 분들은 이마카라 니혼고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GPG기 100점 100태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진짜 시대착오적인 아, 아니야. 아니야. 한일 양국에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거. 나루호도. 텀블벅에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딴지일보의 김창규 편집장과 마모 선생님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축사서 정의당 소란. 이딴 정치 테러에 신속 조치됐다.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 기자.
입력 2024년 2월 16일 18시 17분. 수정 2024년 2월 16일 19시 10분. 이때 있던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대충 알고 있고 제목만 들으셔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목이 이딴 정치 테러에 신속 조치됐다라는 말로 봐서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을 누가 제압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어떤 평행세계에는 청취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그것은 알기 싫다고 친지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죠. 기사 읽기 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옥화 성우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일단 죄송하고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브 머리말을 보죠. 윤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서 축사 도중 녹색정의당 대변인 준비된 피켓으로 고성 항의. 대통령 경호처 신속 대응으로 분리 조치. 대통령실 과학행사를 정치적 이용, 업무방해 현행범. 최근 정치인 테러 우려 속 경우 강화 목소리 커질 듯. 네, 이 기사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게으른 기사입니다. 이 본질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 기자가 왜 이렇게 못됐지? 아니에요.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이 대통령 축사 자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끌려나간 입틀막 투 사건이지요. 본인은 이 항의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카이스트 알럼나입니다. 본인. 그렇죠. 졸업생이니까요. 네. 이게 순수한 과학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오염시켰다는 정치 혐오에다가 이게 카이스트에 대한 업무방해에다가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방해라서 규정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요. 녹색정의당의 입장도 긴 기사 말미에 잠깐 전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사 내내 길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재명 배현진이 피습당한 얘도 있는데 정치 테러였으면 어쩔 거야. 사실상 이것도 정치 테러야. 사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사저의 광희의 경호시설의 일부인 책방에서 지금 끔찍한 폭행 네. 테러 사건이 난 직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테러라는 건 그런 것인데 파이낸셜 뉴스나 혹은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정치 테러는 이런 것인 것 같고 목소리만 높여도 테러일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이런 기사를 읽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제가 지금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네. 평범하게 못 쓴 받아쓰기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한 문단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 좋아요 보시죠. 특히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소속 정치인으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천으로 된 피켓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 파이낸셜 뉴스 저 야유회 할 때 티타늄으로 된 피켓을 들고 다니죠. 게다가 이 기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못 쓴 기사인지 이 내용은 한참 내려가서 또 반복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신 대변인이 경호처에서 설치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천으로 된 피켓을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뉴스 기자들은 저 흡연자들은 공항 검색대 갈 때 천으로 된 라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겠어요. 저는 이 문단들을 네. 읽고 되게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시위를 하려고 가면서 혹은 항의를 하려고 가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발적 시위를 일컫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고성방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발적 시위라는 건 뭐 존재하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존재하니까 현실에도 좀 있겠죠. 진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찾아보니까 우발적 시위는 보통 폭력 시위로 발전되더라고요. 그리고 피켓이 금속인 게 있어요? 이건 파이낸셜 뉴스 노조에 한번 물어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저 집회하고 할 때 보통 양철을 쓴다거나 나무나 천이나 종이 아닙니까? 저 약간 이중섭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나무도 그쵸. 네. 황소를 그죠. 은박지에다가 담뱃값을 다 이렇게 채 밀어가지고 제목 피켓 이중섭 네. 1932 뭐 이렇게 그죠 그죠. 그리고 나무도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 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뭐 대통령실에서 뭐 실랑이를 벌었다거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피켓 들고 다닐 때 시위 안 나가본 사람도 압니다. 폼보드로 해줍니다. 일단 김학재 기자님 논란을 예상하셨지만 그런 논란 없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속 피켓 그렇죠. 철제 피켓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탐구력. 아, 네. 세상엔 고양이 간병하느라 검색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내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온 것
울타리를 칠 때 장식용으로 쓰는 튜브형 피켓, 금속재. 그건 금속이 피켓이 아니라 펜스지. 펜스 위에 꽂는. 그러니까 금속이고 피켓이지만 그 피켓이 아니에요. 아, 그거 알아. 저 외국 배경으로 한 옛날 영화 보면 나오는 주의 관계자회 출입 금지 써 있는 그거 보통 양철 같은 걸로 돼 있잖아. 그리고 수십 개의 펜스 피켓 사이에서 빛나는 현수막 피켓 파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금속 노조 피켓이에요. 어울려. 금속 노조 금속. 컨셉에 충실한데요? 네. 그 피켓이 맞고, 하지만 금속으로 된 피켓이 아니라 금속 노조의 피켓입니다. 금속 위에다가. 아, 금속 노조도 금속 피켓은 안 쓴다는 말을. 잘못된 검사 결과인 거죠, 그냥. 뭐, 그 외에는 여기는 사유진이 들어가지 마시오 같은. 피켓을 그 장식으로 박아 놓은 공고문,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금속노조는 어쩐지 금형을 떠가지고 전국을 다 똑같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천이나 나무가 아닌 금속 피켓이면 오래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여름에 차오르지 않을까요? 금속노조에 제보 받을 때 금형 떠났을 거야. 그리고 부피당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탁송료가 비싸집니다. 아니면은 그 베니다판에 뭔가 이렇게 천을 붙였을 때 호치키스 쓰잖아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던져서 정치 테러를 할 수는 있지. 아, 이게 무기다. 어, 무기일 수 있다. 무기다. 한손 둔기 혹은 양손 둔기다. 대통령실의 심정 이해합니다. 네. 근데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입간판이죠. 예. 세상에 금속 피켓, 철제 피켓이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식의 선에서 기사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금속 피켓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들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너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런 거 읽고 노는 시간입니다. 명절에 쓸모없는. 아니, 명절에 무슨 건강하고 대단한 걸 할 수 있습니까? 2024년 추석맞이 기사 읽기 노립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아, 그건 머리에 죽...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어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성우께서 PPL을 읽어주시는 호사를 누리는 명절이에요. 와. 퍼펙트 25 광고로 할 겁니다. 이번 달처럼 연휴가 많은 날에는 손해볼까봐 수강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달에도 휴일이 왕창인데 어쩌냐고요? 걱정은 노노. 퍼펙트 25는 한 달 수강료를 내면 20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빨간 날이 있다면 그 수만큼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고요. 한 달 수강 중 두 번의 미루기 찬스도 제공됩니다. 하루 미루기 찬스 한 번, 장기 미루기 찬스 한 번이 있는 거죠. 장기 미루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퍼펙트 25를 시작하고 고민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현재 이렇게 미루기 찬스로 킵해두고 잊어버렸거나 돌아오지 않은 회원이 무려 1,500명. 자기 돈을 두고 갔다는 소리죠. 퍼펙트 25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잘 보관하고 있으니 그저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영어를 구원할 완벽한 25분 퍼펙트 25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립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저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럴 수 있나? 받아들여요. 네. 자,
우리 소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에브리바디가 있고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여기는 벨비 클럽장도 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벨비 클럽장이 기사 읽기 놀이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 저도 몰랐는데. 네. 숨은 재능을 찾았다. 사실 루키. 제 캐릭터랑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아니, 그 설득력 없는 설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재능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찌질한 거 잘 찾기. 아, 냄새 잘 맡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우대를 많이 배회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었나 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왜 우대를? 아, 그 사람의 그, 네. 네. 미국에 있으면 이제 향수병. 예, 네, 향수병으로 이제 우대를 통해서 향수병을 달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우리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애가 뭘 열심히 해서 버릴 건 없습니다. 우대를 많이 했더니 기사를 찾아오잖아. 딥페이크는 안 됩니다. 그거만 잡고 그건 법이 알아서 해주면 네. 됩니다. 자, 조용헌 교수 어떤 사람입니까? 네, 건국대 문화콘텐츠학 석좌 교수입니다. 석좌 아. 교수 혐오가 생기겠어요. 석좌 교수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석좌 교수는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뭘 공부하는 분이냐? 이분은 수많은 강호들을 이제 강호. 중국과 일본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많은 강호들을 통해서 수련을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 그래요. 강호. 응?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문을 강호동양학이라고 읽었습니다. 아, 강호동 네. 강호동양학이 아니죠. 줄넘김이 강호동양학이라 그래가지고 양민학사를 그러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강호동이 되게 롤을 잘해가지고 멀티킬을 하고 다녔다는 네, 것처럼 들리잖아요. 띄어쓰기를 네.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강호동양학. 네. 강호들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강호동양학이나 강호동양학이나 다르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강호를 주유하다 보면 강호동을 만나게 그렇죠. 돼요. 네. 아무튼 이분은 근데 나름 2004년부터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이라는 거를 기고했어요. 왜 또 살롱이야? 20년째? 네, 20년 넘게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용헌해요. 왜냐면 처음으로 소환됐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고 있던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기사 읽기에 굉장히 맞는 분인데 아직까지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최초 발굴 벨비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 사주명리학계의 고인물이고요. 이분이 2022년에 쓴 글이 있어요. 네. 이때는 한창 대선이 진행 중이던 그런 해였는데 이 새해 벽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칼럼 보시죠. 조용헌 살롱 1330회 둔갑술과 검법. 조선일보 입력 2022년 1월 9일 17시 46분 업데이트 2022년 1월 10일 09시 35분. 우리가 이 예전에 저 헬마하고 지금은 중동에 간 헬마하고 함께 그 제가 숙제를 크게 받아가지고 천공 유튜브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 9210은 무슨 숫자일까? 나이? 9210하다가 그 밑에 9209가 있는 걸 보고 아 너는 우주가 있구나. 세상은 이미 좀비 아포칼립스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1330표라고요. 이 조용헌 분이. 네. 그것도 2년 반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둔갑술과 검법이라니 또 무협이에요. 제목이 둔갑술과 검법입니다. 우리가 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으로 인해 괴로우면서 웃겼던 게 지금 작년인 네. 아 사실 올해도 저 윤건성우나 권현성우한테 부탁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처음 오신 원옥화 성우는 기사 읽기 놀이라길래 기사를 읽을 줄 아셨을 거예요. 보시죠.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압류. 미래 가운데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주식 시세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아이고 시작부터 벗어 던집니다. 아 소박해. 주식도 돈이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주식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이권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네. 제가 저, 이거 약간 비문인데? 제가 땜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보수는 정권을 차지하고 싶은 게 나랏돈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와, 그 정서를 이렇게까지 쿨하게 한 문장으로 보여주시는 석학이 석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좌. 참 대선판이니까 이렇게 큰 이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과 잔챙이들이 들러붙는 곳이 이제 대선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조영원 교수는 그 판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보다 못한 아니면 좀 별로인 것 같은 잔챙이들이 굉장히 설치면서 이권들을 이렇게 저렇게 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안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아, 네. 40대만 아는 언어죠. 랩게임. 아, 래퍼를 싫어하는 건 래퍼다. 그쵸.
왜냐면 관심, 저 관심은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니주를 깔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여론조사가 공식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비공식의 영역도 존재한다. 선거에서 비공식의 영역, 정보는 소위 도사들로부터 나온다. 신기가 되었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든지 간에 직관력이 뛰어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을 도사라고 규정하자. 필자도 젊어서는 도사가 되려고 하였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칼럼가로 전환하였다. 어려운 직업인가 봐요, 도사가. 그래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강 짐작한다. 그래요. 저도 네. 젊어서는 래퍼가 되려고 해왔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였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가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네. 도사 혹은 강호. 네. 이분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공식적인 영역에는 정치인이 있고 또 평론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공식적 영역에는 도사들과 도사평론가가 있다. 비공식이 네. 비공식인 이유는 네. 그게 음지에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네. 이럴 때 헬마가 하는 말이 있죠. 거기 알아보지 말아요. 그래서 나름 여기도 이제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따지자면 이제 도사계의 김준일, 도사계의 장성철인 거죠. 아, 도사평론가. 네, 도사평론가. 메타도사. 네. 메타도사. 아, 이게 무협. 스러운데 이분이 쓰시는 글이 네. 아 이게 신선 쪽의 무협이구나. 선협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 그 기본적으로 보법이 1만 년 단위로 간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보통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소스를 흘리면서 자기 몸값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소스를 흘리기 위해서 이 글을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도사 평론가여 가지고 무슨 신선 집중. 신선 집중. 네. 도사 바사삭.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 고... 평론가가 되고 싶은. 도사 네. 포차. 뭐, 네. 도사 포차. 도사 맛집, 도사 포차. 칼럼가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칼럼 많이 칼럼지만 리스트라고 저 칼럼가라는 말을 지금 저 오늘 그러네 오, 예, 칼럼가로 전환하였다. 예. 칼럼가 정은정. 정은정 칼럼가. 뭐 그래도 그게 한국말적인 표현이죠. 칼럼니스트는 영어적인 표현이고. 보죠. 이재명과 윤석열의 캠프에도 각각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걸 누가 몰라? 특이하게도 기호순대로 나열해 주네요. 이분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네. 대장동의 화천 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작명 자체가 주역의 점괘에서 비롯된 작명이다. 억강부약이라는 용어도 사주 명리학에서 용신을 정하는 용어이다. 주역과 명리학, 이거 다 도사들의 전공 과목 아닌가? 이게 글의 순서가 이게 맞다면 일찍이죠. 윤석열 네. 얘기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네, 보통은 말미에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했죠?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뒤로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앞에는 네. 다 이게 니주를 깔고. 네, 그래서 사실 건...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대충 설명했는데 설명이 조금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장명이 이재명 캠프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이건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거 알지.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제2. 승려로 있다가 환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우와, 저 가만있어봐. 제이, 그러니까 뭐 조나단이 아닌 이상. 조나단 용비 씨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네. 그 진으로 끝나는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신상을 보통 가리려고 한다면 보통 A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J라고 썼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누구다 나는 누군지 알고 있다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김아무개씨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본명이 김아무개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의 폭로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보죠. J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아, 이렇게 면접까지 본다고 하는데 이제 그 네모진 얼굴까지 나왔는데 네모진 얼굴을 지닌 참모라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도 나 아니야 나? 제이 정은정. 아니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네. 아는 걸 떠올려보고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네.
제2라고 하면 먼저 생각할 만한 날 만한 윤석열 캠프 인사. 네. 주진우. 실로 동그랗습니다. 네. 장해찬? 박진. 개 동그랗습니다. 장해찬은 이름만 들어도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요. 주호영 동그랗습니다. 네. 그러면 진. 진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 떠올려봤는데 완전 네모났습니다. 정은정보다 더 네모났습니다. 왜 누구? 숙으로 끝납니다. 네. 아! 오. 아니면 그 성이 정일 수도 있죠. 네, 정. 네, 그쵸. 아, JJS요? 네, JJS. 아. 네. 저는 숙이 언니를 꼽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나름 여의도의 고인물들인데 제2도사한테 면접을 봤다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죠. 면접을 봤다고 치쳐도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죠? 그 소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바닥을 잘 안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그래서 조영헌 교수는 이때 어그로를 잘 끌었고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2도사가 누군지 컨펌을 해줍니다. 아, 진이다. 네. 이 건진법사였다. 제2도사는 건진법사고 건진법사의 본명은 네, 전성배. 전 씨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뒤끝이 조금 남았는지 이제 이재명 캠프 편을 살짝 들어주면서 칼럼을 끝냅니다. 왜죠? 보죠. 물밑의 도사들 전쟁에서 어느 쪽 도사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이재명은 둔갑장신에 능하다. 몸을 감추다가 나타내기도 하는 둔갑술의 귀재이다. 당최 처음 들어봅니다. 윤석열은 난 너무 익숙한데. 네. 윤석열은 수십 년간 정통파 건법을 연마한 대검문파 출신이지만 아 정파예요 정파 둔갑장신의 귀재인 이재명을 만나서 제대로 칼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검문파가 둔갑장신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아 정파의 검객이 사수를 쓰는 사파에게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런 신기하죠. 본신의 실력을 조선일보가 지면을 덜어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20년째 네 근데 정말 이런 민감한 판국에 이런 폭로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윤석열 후보가 열이 받았었겠죠. 제2도사가 면접 본다. 네.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됐어요. 네. 밀렸지만. 그리고 모처럼 무속친화적 대통령인데 이제 시작부터 척을 저버리고 만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은은한 메시지는 자기 안 써준다고 핀잔 주는 메시지에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나도 면접 잘 본다. 네. 근데 그 주변의 도사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 도사 들려다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됐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런 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전에 칼럼에서 본인이 이루지 못한 권력욕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적이 또 있어요. 뭡니까? 이거는 2020년 2월 24일 칼럼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은 교주의 카리스마. 보죠. 나는 젊었을 때의 꿈이 교주가 되는 것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팩트를 너무 깊게 인식하면서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슬퍼. 아, 거울 보고 현타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주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 정년퇴직이 없다는 점. 이야. 둘째, 추종자들의 절대적인 시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좋은 집과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네. 아니 아까 처음 야 진짜 허경영이 형이 엄청 부럽겠구나. 이렇게까지 솔직하다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 제 생각이 이 솔직함 때문에 도사도 교주도 못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플리 네. 탐관원인데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공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리고 천공 외에도 잘 나가는 도사 중에는 바로 백재건 교수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단골. 애니멀 가이. 네. 우리가 발굴해냈던 맞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남동 관저 풍수지리까지 봐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을까요. 근데 그동안 그 아실에서도 굉장히 이분의 칼럼을 많이 다뤄왔듯이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백재건 교수는 동물관상 전문가입니다. 왈라비맨. 네. 네, 그 칼럼들이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헛소리인데 뭔가 이제 외모에 관해서 얘기하고 직관적이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고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고 한동훈 대표는 원숭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없는 원숭이는 악어 이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쓰니까 또 인기 대중적으로도 이제 재밌고 이러잖아요. 예능도 나가고. 네. 그래서 뇌피셜 속 이 조영헌 교수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풍수 볼 줄 아는데, 나도 동물관상 볼 줄 아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백정원 교수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동물관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 조용원 살롱에 집어넣어 봤나 네. 봐요. 네. 파일럿으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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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 기사가 포털에서는 삭제가 됐다네요. 네. 포털에서 네. 삭제했는데 조선일보 온라인은 남아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막 그 미디어 오늘이나 뭐 오마이뉴스에서 조선일보에서 이거 왜 삭제했냐 이러고 말까 말씀하신 경향신문 인터뷰도 이거 삭제된 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던 그럼 거네요. 그럼 이 바보들이 자기들 서버에서 왜 안 지웠대? 여기 나와 있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포털에서는 지웠지만 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버젓이 조선일보 디스예요? 기사 읽기들이에요. 등장했잖아요. 아, 물론 뭐 여러모로 부끄러운 글이긴 합니다. 아까 내용도 보셨지만 이건 거의 탐관오리 프라이드먼스잖아요. 여러 젖히기가. 뭐 지울 만한 이유를 이해하긴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 서버엔 또 남겨놨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조용원 살롱은 하나 더 보죠. 조용원 살롱 1459회 동물관상. 만약에 한 주에 한 번 내놓는다면 어느새 2년이 흘렀어요? 어우, 지금 뭐 9월 8일자로 1461회를 올렸네요. 네. 한 주에 한 번인가? 네. 대단하네요. 조용원 건국대 석좌 교수 문화콘텐츠학 조선일보 입력 2024년 8월 25일 23시 54분 올여름이네요. 좀 재미있는 거 좀 써봐요. 나이 지긋한 고학력 독자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어지간한 내용 읽어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뭐가 재미있는 내용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아, 동물에 비유하는 동물관상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써봐요. 독자들로부터 이런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에 사진이 한 장 눈에 걸렸다. 네, 이게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이 LA에서 찍힌 사진이다. 젊은 여자 두 명이 방시혁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호위하듯이 걸어가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일단 뭐 우리 모두가 그 사진을 아는데 호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고용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 일단. 아마 반대겠죠? 그, 눈길을 끄는 용도죠. 네. 디코이로. 네. 네. 아, 그래서 이 이제 나이 든 분들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포털에서 되는 대로 누르다 보면 이상한 거 깔아주는 대로 가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다가 네. 그냥 예쁜 거 나오면 쳐다보고 그러나 봐요. 네.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다 말고 네. 칼럼을 쓰는 거예요. 네. 낭비한 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관상이란 것 자체가 외모 평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되게 숨쉬듯이 올바르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더 올바르지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그냥 독자들이 요구하면 뭘까 나이가 지긋한 고학력은 또 뭐며 나지고독. 예. 나지고독.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신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과집세연도 아니고 젊은 여자는 그러니까 과집세연도 언니 이름이 있다고 아마 지금까지 육집시형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있어 BJ 네. 두 명과 아마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방시혁은 대단히 뚱뚱한 몸매라서 아, 원피스 타임 대뚱 아이, 무리해 120에서 130kg은 나갈 것 같았다. 아, 명절이네요. 와, 이게 명절이네요. 이게 딱이다. 되게 무례함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게 남의 그러니까 몸매를 얘기하면서 숫자를 추측해서 거론하기. 야, 이 정도로 무례한 사람은 요즘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듭니다. 관상을 보겠다고 나섰으니까 대단히 뚱뚱한 몸매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 뒤는 아니잖아. 현재 이렇게 몸무게를 측정해서 공표할 수 있는 건 올림픽 시즌 그 체급할 때 말고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 연예인들도 프로필 안 올리잖아요. 네. 아니, 이 숫자를 내놓는 곳이 맞아요. 이제는 MMA 정도가 아니면 없기도 하거니와 그 이런 문제가 구분이 안 되는 어르신분들이 계실까 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아니, 아저씨들 보이토크 있잖아요. 남자애들 서로 몸매 걱정 대박 해주죠. 막 그런 농담 해주죠. 나 살쪘냐 그러면은 야 내가 살찐 사람은 5명 아는데 그중에 4인분이 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근데 그건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정도 얘기를 바깥에 하거나 칼럼에 쓰면 그건 망한 거다라고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선 젊은 두 여인의 옷차림이 상당한 수위의 노출 패션이라서 더 눈에 들어왔다. 과즙 세연이라니까요.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BJ 아. 과즙 세연과 그 언니분이십니다. 방시혁은 이렇게 사는구나. 오, 이건 부러움. 네. 부러움. 와, 알파메일은 120kg, 130kg라도 이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방시혁은 알파메일이 아닌 이제 사진 셔틀까지 해주는 소스윗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시다바리 같더만. 그 부자답지 않게. 네. 여튼. 뜻밖의 사진 한 장은 모든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진은 주역의 점괘와 같은 기능이 있다. 갑자기요? 아, 아니에요. 나는 아무데나 끼워 맞춘다는 자신감이죠. 주역의 괴와 효는 한 2중 3중으로 이루어진 상징체계고요. 사진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왜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주역을 공부했었거든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이 주역을 이 사진을 통해서는 어떤 점괘를 알 수 있을까요? 보죠. 이 사진을 점괘로 풀이하면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방시혁이 동물로 비유하면 하마 관상이라는 것. 제가 제가 역술가들이나 역학자들의 명예를 위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역에 이런 소리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상과 외모평가가 공통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봐도 이건 관상이라기보다 외모평가 갑자기 묘사잖아. 그리고 주역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근거 없다. 하마는 덩치가 매우 크다. 물속에서는 악어도 밥이다. 하마의 이빨은 사이즈가 대단히 클 뿐더러 세균이 득실거려서 아, 몇 번 죽이는 걸? 여기에 물린 동물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시달린다고 한다. 가죽도 아주 두껍다. 사자가 물어뜯어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 가죽이므로 잡다한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다. 아니,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봐요. 하나는 부럽죠. 요즘 화장품 광고할 때 피부 장벽이란 말 많이 쓰는데 피부가 두꺼운 건 축복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왜 왈라비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왈라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역이 막 동물 관상이 있다 치면. 근데 이 당시에 이게 하마는 어디서 본 거야? 그러니까 옛 하마는 예전 소년들이 봤을라나 모르겠어요. 있긴 있었어요. 네, 하마는 그래도 이해 가요. 왠지 중국 어디에 있었을까? 남부에 있었을 거예요. 남부는 네. 옛날에 밀림이었거든요. 보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오행으로 따지면 물장사에 해당한다. 야, 진짜 숨 쉴 때마다 혐오 발언이라니까? 어떡하면 좋아? 수업종이다. 아, 물속성이다! 하마 정도 체격이 되면 글로벌 물장사를 감당할 만하다. 애비양이 애비양.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야? 태평양을 헤엄치는 하마라는 거죠. 바다에 하마가 살아. 마른 체격 가지고는 세계적인 한류의 장문인 역할을 버텨내지 못한다. 아, 잊을만 하면 또 무협 나와요. 아, 이건 이순반을 죽이는 거죠, 이거는. 팔괘 중에 물을 상징하는 감괘를 보면 가운데가 양이고 양쪽으로 음이 있다. 사진에 나온 방시혁과 좌우 두 여인의 인물 배치는 주역 감괘의 형상이다. 아, 정말 자랑스러운 K-POP의 성구다. 아니, 그냥 네. 사실 긴 문장을 썼지만 가운데 남자 한 명이 있고 양옆에 여자 두 명이 있는데 그런 구도로 사진이 찍혔다는 말일 뿐인 거잖아요. 네. 네. 결국 정보값은 없어요. 네. 난 그냥 젊은 여자 사진을 보았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K-POP의 선구자다 보니까 이분은 이걸 보면서 태극기가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걸어가는 모습에서도 태극기의 감괘가 형상화되는 방시혁. 그는 그렇잖아요. 정말 한류 그 잡채. 감괘는 이게 물이니까 외유 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2차 3차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사를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면조선일보를 읽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데스크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안 자르고 계속 이런 칼럼을 내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의 유명한 위대한 위인 이제 방시혁을 떠올리면서 이 조영원 교수는 또 다른 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야 이거? 뭐 되는 대로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생각났나 봐요. 그냥 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 네. 방시혁의 LA 두 여인 사진을 보면 과줬어요, 뭔가 그 언니. 아니 정말,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혐오가 빡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혐오가 나오는 타이밍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잖아. 또 하나 대조가 되는 장면은 카카오의 김범수이다. 왜죠? 아, 끌려 나왔어요. 모욕 당하기 위해. 김범수는 SM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하나는 구치소에 있고.
하나는 두 여인과 걷고 있다. 우와. 한 명은 구치소 가족이 될 동안에 다른 한 명은 구찌 소가족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일상적인 혐오와 질투가 저는 한국 보수 개신교의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녀도 눈꼴이 시렵지. 아니 방시혁 의장이 방시혁 회장이 본인이 행복했는지를 일단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전 그것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불행했는지도 물어봐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망다닐 때보다 기분이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홀가분했다. 네, 아무튼 방시혁이 하마라면 김범수는 뭐라고 할까요? 김범수는 원숭이상이다. 원숭이는 아주 지능이 높다. 주특기는 나무 사이 뛰어넘기이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순간적으로 점프해서 뛰어넘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무도 이분에게 그렇지 않은 원숭이 종도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겠죠? 카톡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사업이자 전 국민의 무료 문자 통신을 창업한 인물이다. 카카오톡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카톡 저는 알아요? 카톡? 이 단어의 늙음이 놀랍습니다. 무료 문자 통신이라는 신선한 단어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카톡이라고 있어요. 카톡에서 시작해 카카오페이, 택시,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하였다. 원숭이가 하마의 영역인 엔터 사업의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하마 이빨에 물려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세균이 득식을 벌이는. 그렇죠. 아니 그 이빨에 물렸어요. 방시혁 씨가 김범수 씨를 보냈나요? 아니 뭐 그런 구도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정황이 없진 않습니다만 하이브가 이제 시세조정에 참여한 다만 이제 저의 이 가설은 그렇습니다. 이 조용원 교수님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전 경우에는 이제 미미진 관상을 봐야죠. 근데 그렇죠. 그거 궁금하지. 근데 한 그럼, 여인. 그죠. 그러면 누군지 몰라. 네. 유진스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면 분명히 미미진 얘기하면서 다섯 여인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할 겁니다. 옆에 여성 젊은 여성이 몇 명 있는가가 이분의 가치 판단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외치겠죠. 아 미니지는 저렇게 사는구나. 아까 방시혁이 하마가 잡다한 공격에도 그 견뎌낼 수 있다는 문장 있잖아요. 그 네. 잡다한 공격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미니진 공격일 거 아니에요. 김범수는 그쵸. 아닌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어쨌든 이분의 해석에 따르면 이 원숭이가 하마의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분야의 원류가 있죠. 네. 이 백재곤 교수. 근데 이분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분은 동물 관상을 여기서 적용하지는 않아요. 백재곤 칼럼. 카카오 김범수 집터. 흉지의 무서움. 아, 땅. 여성 경제신문. 백재건 글로벌 사이월드의 특임 교수. 입력 2024년 7월 24일 12시 00분. 수정 2024년 7월 24일 15시 21분. 여성 경제신문에는 관상 대신에 저 땅을 다루시나 보네요. 저 풍수를 다루시나 보네요. 네, 관상도 다루긴 하는데 네. 이거는 땅을 봤더라고요. 서브를 보죠. 단 하루만 살아도 재수 없는 흉지. 흉지 영향 결정적 순간에 발현돼 명당터로 옮겨 명당직이 받아야. 아, 네, 흉지는 단 하루만 살아도 재수가 없다는데 이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일까요? 참, 그 결국 말할 수 없는 많은 게 있잖아요. 서울같이 빽빽한 대도시에는 흉지 투성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뭘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심지어 옛 남양주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다 공동묘지 위에서 산다니까요. 예. 단 하루만 살아도 재수가 없다. 결정적 순간에 발현되고 그런 데잖아. 성가빈이 집 앞에 가봤는데 아주 길지예요. 분위기 좋아. 배산 임수에. 예 빼고 다들 표정 밝고 길지라니까. 아니야, 그거 형이 풍수를 못 봐서 그래요. 필자는 재작년부터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자택 풍수를 분석한 후 김범수의 실형과 카카오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흉지의 나쁜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흉지에서 벗어나 이사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다. 김범수는 물론 카카오 그룹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입장에서는 쓴소리하는 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막고자 언급한 것뿐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네, 이런 글을 칼럼에서 쓰는데 이런 부류의 분들은 특징이 있죠. 티를 내야 됩니다. 아, 네, 그럼요. 아, 그 제가 네. 중년 영애 화법이라고 하죠. 네. 네, 아무튼 이분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아, 나 이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 나 김범수 의장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이다. 뭐 근데 이 쓴소리라는 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직접 개인적으로 권유했다는 이사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도록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죠. 네, 이게 실제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 도사평론가가 맞는 게 네. 시사평론가들도 이런 화법을 자주 쓰거든요. 네. 중요한 사람들과 자신 간의 커넥션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녹여내는 게 시사평론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땡밥이라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시사평론가를 PD들이 안 좋아합니다. 아니 집터가 달랐으면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SM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세 조종을 안 했나요? 집터가 달랐으면 카카오 T를 통해서 택시 수수료를 조금 받았나요? 그러게요. 그 어떤 잘못이 중요한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어떤 잘못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에 풍수나 이런 무속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용돼요. 한국의 암적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풍수지리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풍수지리에 대한 백재원 교수의 생각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좋아요. 김범수의 자택은 특히 삼면이 뚫려 있어 전망이 기가 막히다. 집에 들어가 봤어? 전망에 현혹돼 몇 배 값을 더 주고 흉지에 들어가는 짓이 과연 옳은지 곱씹어볼 일이다. 특히 운이 중요한 기업가와 언제 사법부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운명을 지닌 정치인들은 흉지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 이 표현 나중에 기억했다 써먹어야겠다. 언제 사법부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운명. 아니 그럼 내후년에는 이 아크로비스타가 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크로비스타 전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김범수는 터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분간 시련이 연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그 터까지도 흉지라면 더 큰 문제다. 네, 아무튼 이 백재건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용산이랑 항남동은 정말 대흉지죠. 지금 이렇게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아, 다 내 고향인데. 백재건 교수가 이 팀쿤네 집에 가서 길지인지 흉지인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인유원 관상 본 거 있는 거 아세요? 조용호원 살면서. 아, 그래요? 네, 코끼리 상이래요. 네. 그거는 배빈 말이 맞네. 직관적이에요. 네. 이 어른이 될수록 직관적인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비 붙진 마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지방 어르신들하고 말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2024년 추석맞이 기사읽기 노릇입니다. 농축산인이 점점 정신 나간 걸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정신 나간 것을 찾아와요. 벨빅이 등장하면서 네, 좀 긴장감이 올라가서 저는 벨빅이 사이키델릭한 거 들고 네.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 느슨해진 명절에 긴장감. 아 그럼요. 다들 너무 지금 정상적이고 안 되겠어요. 자 해괴한 거 보시죠. 도곡역에서 내릴 때 부러워하는 시선 즐긴다. 요즘 대세는 도곡역, 청담역, 하차감. 서울경제. 입력 2024년 7월 9일 4시 01분. 수정 2024년 7월 9일 9시 07분. 최인정 인턴 기자. 하차감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비싼 차 네.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알고 있고 역에서 내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사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부러워할 수도 있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정한 하차감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나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아, 인턴 기자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온라인에 있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짤도 네. 주소 오고. 아직까지도 인턴이더라고요. 오늘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네. 인턴에서 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기사 읽기 노릴 때라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메이저 신문들이 인턴 기자들 이런 일 쓴 다음에 사실상 실제 취재 기자 정규직들이 하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몇 년 하고 취업을 시켜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외주 업체를 준 다음에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으로 늙게 만들어요. 이 청년들을. 이게 되게 나쁜 생산직 중소기업들이 생산직 자리 주는 중소기업들이 실업계 2 플러스 1 하면서 나중에 시키지도 않을 고된 일 시키고 급여 안 주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인정 인턴 기자를 검색해서 넣어보면 거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온갖 이런 잡다한 것들을 그대로 이것도 숫자 채우려면 고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사회 일반 그 코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인턴 기자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안 비웃겠다는 건 아닙니다. 기가 막힌 걸 가져오셨거든요. 고가의 차량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긴다는 의미의 하차감을 이제는 강남, 서초 등 부촌의 상징이 된 지하철역에서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근 30년째 이 문장은 바뀌지 않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차감이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그런데 최근 이 단어를 지하철역에 적용해 집값이 비싼 강남, 서초 등 부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때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이 하차감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 밈이 되게 유행인 거예요. 페라리 같은데 왜 차 이렇게 차문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못 내리고 뭐 대굴대굴 구르는 장면들 찍어서 올리고. 중국에서 처음에 유명해진 거라고 하죠. 이렇게 네. 차 비싼 차에서 내릴 때 넘어졌는데 넘어졌을 때 비싼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는 네. 샷. 어쨌든 강남하고 서초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철 지옥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가는 사람들은 돈 벌러 출근을 하죠. 그리고 2호선과 이제 9호선을 타면은 저절로 하차감 느껴요. 부양감도 느낄 수 있어요. 내 발이 닿지를 않아. 7시 반엔 떠오르죠. 그래서 붕 떠서 타가지고 붕 떠서 내렸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하차감을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주로 이쪽 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예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아니. 예. 서울 지하철의 이 남쪽의 노선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 아마 알 텐데 누구 옆 사람 쳐다볼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0.1cm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내리는데 부럽다고 생각할 수 있나? 누가 내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안정감이 느껴지죠. 숨쉴 공간이 확보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튼 더 보죠. 지난달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정한 하차감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나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아 이건 학부 때 배운 솜씨죠. 제목 같은 거 한 번 더 써가지고 분량 채우기. 작성자 A씨는 요즘 누가 독일 3사 자동차에서 내리는 걸 쳐다보고 있느냐며 반면 지하철역은 도곡역에서 내리려 하면 저 사람 여기 사는 건가? 하고 힐끔힐끔 쳐다본다고 적었다.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누굴 쳐다볼 때는 변태가 아닌 이상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옷을 되게 잘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디서 내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린다는 것만 중요하지.
제가 진짜 전철 많이 타는 사람이잖아요. 다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그 눈빛이 막 흔들 때는 정말 빈자리 날 때. 예. 네, 그 눈치 보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외에는. 혹은 앞에 사람의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그게 진짜 기상천외한 내용일 때. 네. 이 기사처럼. 이런 기사를 보고 있을 때. 혹은 저는 수달 동영상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아, 몰래 미소 찍고 있죠. 와, 소리 켜주지. 보고 있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 말고 뭘 다 남을 본다는 것이야.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턴 기자의 숙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네. 사회 일반에 현재 근무 중인 우리 최인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 뻗치기죠. 네, 그래서 외신에서 특이한 사연들도 많이 수집을 해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주로 여기 이 최인정 기자의 기사에는 다 A씨들이 등장을 해요. 그 데일리 메일 더썬 이런 거. 네. 그것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휴. 근데 정말이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채용돼도 이때 경험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데스크에서 처리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문장도 되게 못 쓰거든요. 예, 전후 순서도 좀 안 맞고 비문도 저는... 되게 많은데 안 고쳐주는 거죠. 제가 그냥... 아는 실태에 의하면 최저시급 또 못 받습니다. 네. 우라카이 기자들. 또 보죠. 이어 A씨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골프를 치러 주말마다 도곡역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이게 하차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잠실역, 강남역, 신사역은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이라서 하차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게 일종의 그 지방에 한정된 가난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골프클럽을 메고 지하철을 탄다? 그러니까요. 골프를 칠 때 이 저 한 번도 못 봐요. 제가 유일하게 못 본 장면이 이게 가끔가다 학생들이 첼로 같은 거는 없고 탈 때가 있는데 골프 가방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술의 전당 네. 근처에서 첼로 메고 낑낑대면서 네. 다니는 언덕이잖아요. 네. 고교생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부자라서 그렇겠지만 가난해 보이는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거든요. 골프클럽을 메고 지하철을 누가 타? 그리고 이 하차감이라는 것, 그 감정의 정체는 우월감이잖아요. 그리고 우월감은 대부분 열등감에서 나오거든요. 아니지, 클럽이라고 세면 안 되지. 백 전체잖아.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가득 차 있으면 고작 이런 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근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원래 골프를 제대로 치고 싶은데 그 치지 못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스크린 골프나 이런 쪽을 많이 치니까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한 네. 스크린 골프를 칠 때 백을 들고 가는 사람을 뭐 선출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컨트리 클럽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제보를 바라겠습니다. 보죠.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럼요. 반 저 90%는 거짓말이라고 할 테니까요. 일부 누리꾼들은 하차감은 청담역도 좋은 것 같다. 귀가할 때 반포역이나 잠원역에서 내리는데 난 평당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난한 내면이에요. 비루하네. 알긴 아는데. 예. 대학생 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내가 실제 다니는 대학보다 급이 낮은 대학 근처에서 하차하면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같은 심리인 것 같다 등 공감을 표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최인정 기자의 마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글이에요. 자기의 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전 글을 찾아볼 수가 네.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다 이걸 캡처 똑같은 캡처를 올리고 다른 모든 커뮤에 퍼날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개웃기네라는 댓글만 달려있는 청계씨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그로 잘 끈 거네. 그리고 이 서울대 입구역에 서울대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관악구청에 일보러 가는구나 하지 막 모든 사람들이 어머 저기 서울대 다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적 별로 없고요. 샤로스길에 데이트 많이 가잖아요. 네. 서울대 입구역 그리고 고대역에 내린다고 내 급이 올라가거나 안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인정 기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다. 그리고 총신대역 내리면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총신대역 근처에 살아봐서 어딜 봐서 지금 신앙이 거기 느껴지냐고. 그래서 네. 이거 그냥 최인정 기자의 그 컴플렉스라고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턴 기자의 젊은 인생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지금 소모제로 쓰이거든요. 우라카이가 전문인 기자들은. 그러면 오프라인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망가지고 부끄러운 정신 상태라는 걸 배울 기회도 놓칩니다. 우라카이 하느라. 사실 서울경제 그 오너들, 데스크들이 못된 거죠. 사악한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돼서 많이 리트윗도 되고 웃기니까 어쨌든 조회수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마 아 좀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뭔가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걸 잘못 배우고 나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걸 쓰는 기자들의 사상이 의심되고 되게 미움이나 혐오 같은 걸 막 퍼나른다 하는 기사들 있죠. 적어도 진보지라 구분되는 언론은 그런 건 안 합니다. 심지어 우라카이 전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허핑턴 포스트도 이런 건 안 해요. 한겨레가 맡은 다음부터는. 근데 안 그러는 곳들은 보수 경제지라고 구분해줘도 아주 쉽게 똑같이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되게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경제지만 이런 기사를 씁니다. 한국일보에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근데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강남 우월주의 어디까지. 뭐가 다른 거죠? 강남 거주자 우월감 표현 극단화. 아까 덕진이 들려드린 기사의 마지막에 저 정의당 입장 한 줄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난 할 얘기 다 하고 흉볼 거 다 봤는데 뭐. 더 보죠. 반면 말도 안 되는 허영심에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 경악스럽다며 반응했다. 전문용어로 이 기사의 면책조항 부분이죠. 다만 일부는 회사 퇴근길에도 동료가 부자 동네에서 하차하면 소문이 돌고 학생들이 고급 주거 지역에서 내리면 금수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솔직히 공감되는 이야기라며 동의했다. 아니 저는 동의 못하고요.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타고 고급 주거 지역 내리면 아이고 과외 알바 하러 가나 보다. 그렇죠. 출퇴근이죠. 아니면 학원 가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가 아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 사람 딱 하나 아는 사람이 UPD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되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10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홍보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남구가 올렸다가 2시간 40분 만에 비싹됐어요. 비싹.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흔적은 오히려 JTBC나 이제 KBS에서 이걸 비난하는 보도가 조금 남아있는데 뭐 그거에 그냥 뭐가 있냐면 컨셉이 그거예요. 예리라는 애가 시골에서 아, 요거를 어 예. 살짝 들려드릴게요. 예.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예리야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강남에는 맛집도 많고 예쁜 곳도 정말 많아서 인생샷을 찍기 좋단 말이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영상이 강남구에 뭐 홍보 영상. 네, 홍보 영상으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 영상이 JTBC가 다시 성우가 이게 오버더빙을 한 건가? JTBC 쪽에서 이거 성우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몰래. 네,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드로이드예요. 네, 약간 네. 제페토 같은 걸로 만든 그런. 마이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걸 왜 그 강남구에 세금으로 이걸 왜 만들까? 이거는 거의 그 나머지 대한민국과 내전하자는 네. 선전포고잖아요. 뱀펴봐 이런 거잖아요. 이 충주맨이 뭔가 홍보로 전국을 날리다 보니까 요즘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급으로 산 충주맨을 뭘로 보는 어. 거예요? 아니 산티나 하는 것처럼 잘 만든 게 충주맨이었고 그렇죠. 그건 고급이죠. 그죠. 근데 이 유튜브 보였을 때 제일 웃겼던 게 강남에는 맛집도 많건데 내가 우리 동네 맛집 훨씬 더 많거든. 강남에는 우리 딱 알잖아요. 비싸고 맛없고. 예. 네. 근데 이 감성을 최종 승인했을 강남구청장 조성명 구청장은 그 기억을 해보시면 뭐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업체 소유 의혹, 뭐 성인방송 아, 그렇죠. 주식 예. 소유 의혹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솔직히 예, 오너들이 잘못한 거죠. 예, 가장 꼭대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어, 기자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강남 우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 한국일보만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원래 예. 있었네요. 아, 면피용, 면피용. 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에 지역을 비하하고 이른바 강남부심, 강남 더하기 자부심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해당 시행사는 문제의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TMI. 이 아파트 PF 자빠졌죠. 쌤통이다. 네. 언제나 평등하진 제, 않아요. 세상이 예, 원하는 만큼 평등하지 않지 못해가지고 평등한 바람에 아파트를 못 짓게 됐어요.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네. 뭐 명절이다 보니까 한번 갖고 근데 왔고. 이게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최근 들어 강남 우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긴 어렵고 네. 뱀파이어여야 돼요. 400년 그치. 전엔 안 그랬다고. 아니 갓 태어났거나. 소들이 네. 많았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네. 뱀파이어가 아닌 이상. 뭐 최근 들어서의 현상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 새내기 때 MT를 갔는데 아무리 봐도 MT 복장이 아닌 되게 프레피 같은 이상하게 잘 차려입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90년대 말의 MT 문화에. 그때는 MT 가면 소주 주고 라면 줍니다. 라면으로 뭐 하죠? 부셔야죠. 그리고 스프를 섞어야죠. 네. 근데 살면서 그걸 먹어본 적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뭐야. 되게 겁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옆 건물에 사는 아 정말 이 동네 사는 거 아니다. 사람 사는 거 아니다. 저 그 네. 비슷한 경... 케이스는 2020년대도 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겪은 건데요. 아 얘기를 하시길래 그 매 똑같이 새내기 엔티를 지금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개강 파티라고 하죠 보통. 첫 시작하면 3월에 하는 걸. 그 파티를 진짜 개츠비에 나오는 파티 같은 걸로 이해하신 한 높은 계급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귀중 영예께서 연미복을 입고 오셔. 네. 아~ 진짜로 연미복을 입고 왔어요. 나니? 교포야 교포? 아니면 무슨 기업 2세라고 막 그러던데. 아~ 네. 그래서 그날 그 연비보고 입고 와서 그 친구는 그 대가로 술을 다 샀대요. 그 친구가. 우와.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아무도 뭐 그렇게 보고 이렇게 솔직히 공감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 부자 친구는 그때가 이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가 되는 거죠. 거죠. 네. 셔틀이고 흑역사고. 그 나중에 30대, 40대 돼서 그 다시 동창들 만나면 그때 얘기하면서 막 죽고 싶어 하고. 그런 거지. 네. 명절은 계급화를 비웃어야 재밌지. 계급을 비웃으면 이제 이런 기사가 됩니다. 추석날 기사일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으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러고 놉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